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 고영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설날 특집으로 한국 기업 동원 참치, 동원 그룹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망한 기업 시리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정말 유명했던 기업 한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왜 이렇게 망한 기업 시리즈에서는 일본 기업이 자주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브랜드이고 또 글로벌로 굉장히 성공했다가 몰락한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뤄볼 일본 기업은 정말로 한때에는 세계 최고의 전자기기 회사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자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1995년에는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이에요. 삼성이 제일 끝에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가운데 보면 소니 밑에 샤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샤프라는 회사는 뭐 2004년까지도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일본의 전자산업을 대표하는 8대 브랜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샤프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 샤프 있잖아요. 이 샤프 펜슬을 만든 회사여서 이름이 샤프예요. 이 샤프를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라디오, TV 이런 데서 굉장한 기술력을 자랑했던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정말로 앞선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전자사전으로 크게 인기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이렇게 글로벌로 잘 나가던 일본 기업이 큰 위기를 맞아 몰락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게 된 것일까? 오늘은 샤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샤프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89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창업자는 누구냐면 하야가와 도쿠지. 이 하야가와 도쿠지라는 분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서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엔지니어로 성공하고 이런 분이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인데 심지어 어머니가 병약하셔가지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의탁해서 키웠고요. 그 남의 집에서 이제 뭐 눈치를 보면 아무래도 살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해서 초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바로 9살에 돈을 벌러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9살이 나가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의 도움으로 어디 취직을 하긴 했는데 그게 바로 장식용 금속 세공소예요. 그러니까 이 세공소에 이제 장인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9살, 10살 되는 소년이 가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만났던 사부 사카타 요시마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기술도 좋은 장인이었지만 마음씨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야가 도쿠지를 굉장히 잘 보살펴줬고 이분도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야가와가 이 사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옆에서 지키면서 기술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샤프의 창업자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 사부님 밑에서 미래의 삶을 위한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사부를 만났지만 이 사부님 사업도 잘 안 됐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견습생 시절을 겪었어야 했던 이 삶이라는 게 굉장히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았겠죠. 굉장히 고단한 삶의 시절을 보냈어요. 이분이 스승님 밑에서 사실은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샤프의 아주 원초적인 펜들을 파는 일들을 했었는데 아무리 야시장에 나가서 팔아봐야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자기가 뭐 이런 팔면서 견습생이니까 뭐 기술들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가 발명해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벨트, 버클을 만들어요. 이 스냅 버클이어서 이게 바로 토쿠비조 스냅 버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일본에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벨트를 만들었더니 이걸 보고 이제 주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견습생이 아니라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912년 9월 15일 하야카와 금속공업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벨트만 팔아가지고는 큰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뭔가 한 제품이 잘 팔릴 때 반드시 두 번째 발명품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사부님 밑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조절이 가능한 뭐 수도꼭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우산, 필구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제품을 점점 넓혀가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장인 밑에서 그런 기술들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전기 모터도 막 설치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아야지라고 노력을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5년에 만년필을 보고 아 이걸로 좀 더 괜찮은 필기구를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금속조출연필, 한자로 치면 금속조출연필이에요. 기계식 연필 샤프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막 팔리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엔 잘 안 팔렸는데 그 와중에 좀 있다가 세계 1차 대전이 터져요.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수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필기구를 쓰던 사람들이 아 이건 유럽에서 더 이상 수입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대체재로 샤프를 찾기 시작합니다. 유럽에도 막 수출을 하고요. 이 제품들이 널리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프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제 이 샤프 덕분에 샤프 펜슬 덕분에 회사가 유명해지니까 회사 이름 자체를 샤프라고 아예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샤프 펜슬로 특허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필기구 하나가 아니라 회사를 이름도 바꾸고 한 단계 차원 높은 회사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효자 상품이었던 셈입니다. 사업 규모가 점점 커져서 뭐 직원이 100명이 됐다가 200명이 됐다가 이러면서 마구 커나가는 와중에 일본의 모든 기업들이 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투자 설비를 하고 이랬던 것이 모든 게 날아갑니다. 심지어 자식도 잃고 와이프도 화상을 입어서 곧바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가족도 잃고 사업도 잃고 세상 모든 것이 날아가요. 그리고 사업체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체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자기가 대출받았던 대금에 대한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면초가에 이르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지원해줬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샤프펜슬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을 다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을 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사간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기술 전수까지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떨쳐내고 오사카로 이동을 해요. 오사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야카 금속공업연구소라는 간판을 다시 한번 내걸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악기를 만드는 부품 같은 걸 제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큰 돈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마 바로 이거야 라고 찾아낸 게 뭐냐면 라디오였어요. 일본이 전 세계로 이제 침략 전쟁을 확산해 나가면서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라디오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바로 이 라디오를 집집마다 뭐 사람마다 다 갖고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라디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를 다 분해해서 보고 뭐 비슷하게 만들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국 제품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라디오를 판매를 합니다. 당연히 수입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제품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샤프라는 브랜드 이름을 여기에 붙이게 돼요. 그리고 라디오를 일본에서 대박을 쳤잖아요. 그러면 라디오를 일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이외에 뭐 중국, 동남아, 인도, 남미 등 일본 밖으로 라디오 부품을 수출을 하기도 하고 완제품을 수출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나 지방에 있는 데까지 라디오를 판매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마켓 트렌드에 빠르고 영업을 잘하고 마케팅 하는데 굉장히 능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인 TV를 1930년대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드시 준비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일찍이 TV를 준비를 하면서 라디오라는 제품을 점점 더 개량을 하죠. 그래서 진공관 라디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라디오를 좀 더 싼 가격에 효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업인 거죠. 이 사람은 뭐만 넣고 전 뭐만 넣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라디오를 만들게 되니까 훨씬 생산성이 높아져서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라디오를 판매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굉장히 높여나갔습니다. 1937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라디오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소재, 수입해서 들여와야 되는 소재들은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이고 모든 물자들이 일단 군수 물자를 가장 먼저 만드는 데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제품 소재를 가지고 라디오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군용기업 무전기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산업은 계속 커가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엔 다 폐허가 됐죠. 일본이 패망을 한 다음에는 모든 게 남아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더 찾는 거예요. 그런데 새 라디오를 살 수도 없고 새 라디오를 제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지고 있던 고장난 라디오를 다 수리를 하자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직후에는 라디오 수리로 그 연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비전을 계속 연구를 했던 게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돼요. 그래서 1931년부터 시작했던 텔레비전 연구가 1951년이 되면 처음으로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 일본 최초의 국산 텔레비전을 제작을 하고 이걸 시제품 정도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대량 생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텔레비전 세트가 나왔을 때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17만 5천 엔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첫 번째 월급이 이제 5,400엔 정도 됐으니까 텔레비가 아무리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TV 세트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것만은 사실이죠. 도쿠지의 생각은 하나가 있었어요. 라디오가 비싼 제품이었다가 모든 가정에 라디오가 보급이 된 것처럼 앞으로는 모든 가구에 텔레비전 한 대가 하나씩 설치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TV를 모든 가정이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면 아무래도 텔레비전의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화면, 작은 좀 더 작은 사이즈의 TV를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시장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업계의 선두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급증했고요. 이때 샤프 TV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고 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따라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라가 모토였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최초의 전자레인지를 개발한 거예요. 이게 1961년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전자 데스크톱 계산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계산기가 굉장히 원시적인데요. 당시에는 이게 거의 컴퓨터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53만 5천엔에 팔렸는데 이게 거의 자동차, 소형 자동차하고 맞먹는 가격이라고 해요. 어찌 됐던 이런 컴퓨터에 준하는 계산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후에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기술력을 이미 보유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소형 전자 계산기를 발명하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 야채실이 달린 3단 3도어 냉장고를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LCD 계산기를 내놔요. 이 LCD 계산기가 지금 우리가 쓰는 계산기의 원형의 모습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샤프의 도쿠지가 198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뭐 사실 이분이 사망했다고 해서 샤프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80년대부터는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술력, 이제 점점 넓혀가고 있던 그 채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80년대는 혁신 개발품들이 끊임없이 출시가 돼요. 그리고 이 1980년대가 바로 일본의 전자산업, 우리가 유명했던 이미 앞에 다뤘던 뭐 도시바, 파나소닉, 뭐 미쓰비시, 소니 이런 회사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의 모든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동 양면 레코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레코드를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넣어놓으면 이제 양면 디스크가 다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PC, TV가 붙어있는 세트, 뭐 전자수첩. 전자수첩이 또 굉장한,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사전이 들어있는 개인용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습니다. 사전하고 워드 프로세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14인치 컬러 LCD, 그다음에 뭐 100인치 LCD 비디오 프로젝터, 이게 이제 홈시어터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큰 TV, 화질이 좋은 TV, 이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샤프가 굉장한 기술력을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응답기 기능이 있는 이 무선전화기,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제품들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초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이었던 겁니다. 진보를 이뤄내면서 시장에서 샤프 하면 최첨단 기업, 테크놀로지 기업 이런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두었고 LCD에 있어서는 넘사벽. 2000년대에 들어서도요. 업계 최초로 이제 카메라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요즘으로 말하면 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샤프가 이렇게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잘 만들어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니 이런 걸 왜 만들었지? 아니 별걸 다 만들었네 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벚꽃 컬러 LED 조명, 미생물의 양을 10분 만에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미생물 센서, 모기 잡는 플라즈마 클러스터 공기청정기, 로봇 모양의 전화기, 그 다음에 애완동물 케어 모니터, 고양이 배설물 트레이 뭐 이런 것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력 제품은 무조건 최첨단 전자 제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LCD. 그렇지만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특이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샤프는 왜 갑자기 무너지게 됐을까? 샤프는 LCD TV에 굉장히 몰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TV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거의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계속 점유를 했으면 몰락은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누가 샤프 텔레비전을 보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TV의 브랜드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가정에서 보고 있는 TV는 삼성이나 LG의 TV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추격자가 그 사이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추격자를 기술로 따돌린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은 당분간 어느 정도 앞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장 점유율은 계속 잃고 있었고 결국에는 기술도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이제 평평한 액정 디스플레이, LCD로 만든 대형 TV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삼성이 여기서 쐐기를 받은 제품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르도 TV라는 게 한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막 시장을 싹 휩쓸죠. 2006년 가을에 삼성은 처음으로 소니와 샤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1위의 자리를 거의 놓치지 않아요. 샤프는 계속해서 우리가 TV는 제일 잘 만들어.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들어. LCD는 우리 기술력이 최고야. 기술력은 최고일 수 있는데 시장 점유를 계속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샤프는 중소형 LCD TV에 막 집중을 했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TV가 아니라 점점 더 큰 TV를 원했고요. 화질의 차이도 삼성이 이제 기술력으로 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완전히 시장의 판도는 바뀌지만 이미 삼성은 2006년에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하게 됩니다. 소비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일찍 위기를 감지를 해요. 그런데 샤프는 끝까지 국내에서 일본 내에서 1위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시장을 내줄 리 없어. 우리가 그렇게 망가질 리 없어라고 자기도취에 좀 빠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쟁사들이 해외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자국 내에서는 특히 또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동안에는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을 끊은 자마자 매출의 80%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도 점점 잃어버리고 해외 시장은 이미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디스플레이에 서서 세계를 점령하다가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죠. 도시바, 히다치, 소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야 LCD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기업을 살려내자라고 했는데 샤프만 유일하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독자 생존하겠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생산 라인을 막 더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나서요. 그렇지만 그 결정은 좋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재팬 디스플레이에 합류했더라면 샤프가 살아남았을까?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생산 시설을 막 더 늘리거든요. 우리가 글로벌하게 TV 라인을 쫙 깔아서 세계 시장을 한 방에 먹어보겠어 라고 하니까 생산자를 막 더 늘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안 팔려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영업 손실액이 1,284억 엔이나 됐어요. 원조,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었어. 이런 자신감이 세계 시장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를 읽는데 굉장히 둔감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앞선 기술만 있으면 잘 팔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착각이었던 거죠. 앞선 기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샤프의 창업자가 이야기했듯이 남들이 따라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제품에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 수준과 자기들이 잘 만드는 것에 괴리가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다? 이걸 기술의 함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소니는 아까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때 소니 TV는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TV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결국은 분사를 시키고 파나소닉도 PDP, 패널 TV를 포기를 했죠. 그런데 샤프만 이걸 끝까지 고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 비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5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2년, 3년 TV 얼마나 팔리냐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장기 비전이 없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니까 남들은 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뭐 해외에서 공장을 짓고 해외에서 더 필요로 하는 제품을 팔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몰락의 방점을 찍었던 건 바로 2016년에 샤프가 더 이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대만의 홍화이 그룹, 바로 폭스콘, 애플을 만드는 폭스콘으로 인수가 되면서 역사의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홍화이 그룹에 매각되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샤프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기술의 함정, 장기 비전의 부재,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도시바가 그랬고 소니가 그랬고 우리가 지금 다뤄왔던 많은 망한 기업들이 이미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할까요?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이 망해가는 소니를 폭스콘, 홍화이 그룹은 왜 샀나? 애플의 아이폰은 이제 여기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남의 브랜드의 뭔가만 만들어줄 거냐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좀 가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분이 발견한 게 바로 샤프라는 거예요. 샤프는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로봇 기술까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회사를 인수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결합시켜서 글로벌 생산체제를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홍화이 정밀공업이 샤프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전략, 홍화이가 잘하는 글로벌 전략 하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요. 그래서 100세 가전,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2019년까지 일본 내 생산을 전부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이제 중국이나 태국 등 이제 일본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일본 내 샤프에서는 사물 인터넷, IoT 이런 부분들 첨단 기술만 일부를 남겨두고 여기에 대한 제품 개발, 생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오랫동안 이 샤프의 본거지가 되었던 도치기 공장, 야오 공장 이런 데들은 샤프의 역사, 혼이 담긴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가메야마 공장의 대형 TV 라인만 남기고 과거의 TV의 본거지, 가전의 역사가 담긴 이런 공장들을 다 생산을 중단시키다 보니까 그 날을 바로 일본 샤프의 굴욕, 일본 전자산업의 굴욕의 날이다 라고 수모를 겪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파산을 검토할 정도로까지 어려웠던 회사를 대만에 홍화이가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고 나서 사람도 뭐 자르고 뭐 라인도 다 재정비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온 게 있어요. 숨겨진 채무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금 대출을 요청했는데 뭐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악재가 연속되는 와중에 어찌됐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기 신사업을 무엇에다가 좀 더 방점을 찍을 것이냐.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OLED, 그리고 고선명 디스플레이, 뭐 그다음에 뭐 IoT 부분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의 일부에 집중하는 산업들을 남겨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회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샤프는 어떠냐. 최근에 샤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매출은 이 매각 당시의 매출이 이제 2016년에 185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223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어찌됐든 바텀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익도 과거의 적자에서 이제 점점 흑자를 조금씩 내기 시작을 했고요. 기업 가치도 2012년에는 39억 8천만 달러. 2015년엔 그거보다 더 낮아져서 정말
그 인수가 2016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 이미 과거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아졌는데 2015년에는 17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회복을 해서 지금 2022년에는 45억 8천만 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달리다가 끊임없이 추락했다가 인수당하면서 뭐 약간 굴욕의 세월을 겪어서 지금은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도 샤프가 계속 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과거와 같은 영화를 다시 구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망한 기업들을 통해서 보면 변화의 조짐을 타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변화가 시작되는 무렵에 과연 기업의 명운을 걸고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이냐가 기업의 생사를 가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은 단 한 번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빨리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위기의 전조 증상은 5년 전, 4년 전, 3년 전부터 있는데 경영진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일찍이 파악하느냐, 파악하고 대비하느냐, 혹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도전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느냐,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망한 기업 특집으로 돌아와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샤프를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말랑말랑 기업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꾸준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